아이템 중에 떡국이랑 도티가 만든 떡국인데 뭐가 더 맛있을까? 야, 야 도티가 만든 떡국 죽는다. 역시 도티가 만든 떡국이지. 그거 죽는 거다. 무조건 죽는 거다 그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요리 잘하거든요. 직사하는 거 아니야? 직사? 그냥 음식 이름에 도티 들어가면 안 돼. 아, 이거 야, 만든 떡국 버리겠습니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안 먹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8년 설날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드세요. 네, 저희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도티TV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요리 컨텐츠. 네, 시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배달의 민족 하면 안 되나요? 네. 자 아무튼 제가 자취 경력이 20살 때부터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됐어요. 13년 네. 동안 밥을 얼마나 해먹어보셨어요? 배달 시켜먹었죠. 네. 네, 뭐 나가서 먹거나 그랬는데 요리를 이렇게 막 한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도우미 우리 각별님과 함께 도우미예요? 도우미예요. 오늘 시식자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에요. 저희 둘이 같이 요리를 만들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미숙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아주 힘들게 요리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섭외를 했어요. 네, 먹는 거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모셔볼까요? 아마 저희가 이 떡국을 만드는 과정을 좀 도와주실 겁니다.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오셨죠? 네, 각오까지 하고 와야 돼? 네, 먹을만한 걸로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 복살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한번 만들어보자. 네, 네. 맛만 있게. 그쵸, 그쵸. 네, 뭐 맛은 없어도 되고요. 네,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저희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아 무슨 소리세요? 저 방금 씻고 왔어요. 요리의 기본 청결 아니겠습니까? 저 방금 쓱싹쓱싹 하고 왔어요. 손 씻고 오셨어요? 네. 네.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우선 바로 시작하자.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진짜 바로 시작. 저희 아무것도 안 배우고 왔어요. 수영만 배웠어요. 야 불부터 때? 아 아니요 뭘 불부터 해. 일단은 제발 정상적인 요리가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불 안 나게 해주세요. 네.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저희 안전하게 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소화기도 네. 준비해놨다고요. 네. 아, 이거부터요? 이거부터 해야죠. 이게 햅쌀 떡국떡이에요. 네. 국산 햅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때요? 뜯어야죠 일단. 일단 뜯고 뜯습니다. 일단 없이 다. 네. 뜯는 거는 도티 형이 하는 거? 네, 이거 이렇게. 잘하시네. 와, 떡국이 맛있어질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좀 넣고 다 넣을까요 그냥? 네, 다 넣자고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음식 쓰레기를 얼마나 만들어 태울까요? 무슨 쓰레기를 만들어요? 그냥 이 정도만 넣을까요? 이 정도? 네, 그래 이 정도만 넣자. 이거는 남겨놓자 보험으로. 그리고 나 이거를 떡을 네. 물에 헹구면서 아, 그치, 네. 떼시면 돼요. 아 이거를 제가 맨손으로 차가운 물에다가 네. 헹구시면 네. 저희 가서 헹구시고 오늘 그런 역할이세요. 네.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깨끗이 씻어 오세요. 너 말 안 들을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그래 빨리빨리 씻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 사이에 고기를 한번 볼까요? 아 고기. 그쵸 여러분. 떡국에 고기죠. 고기. 야 다행히 이거 좀 잘려 있네. 네 다행이에요. 제가 안 썰어도 돼요. 국거리용. 네 양태. 양태. 양태는 어느 부위죠? 소의. 네, 소의.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갔어요. 네, 안 나갔는데요? 나갔거든요. 양태. 네, 그리고 오늘 재료를 한번 살펴보죠, 그냥. 네. 그리고 마늘. 마늘? 마늘은 다질 겁니다. 다진 마늘을 사면 되지, 왜 굳이 깐마늘? 굳이 깐마늘을 사갖고. 아니, 요즘 다 다져서 파는데 왜 굳이 깐마늘 가져와서 다져야 되냐고요. 그리고 파. 아니, 대파. 네, 대파. 네. 그리고 딴 대파고요. 아주 신선 플러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계란도 있어요. 계란. 계란. 신선란. 계란으로 뭐예요? 고명해야죠. 아 고명. 네, 고명할 거고요. 손이 고명 너무 싫어운데요. 아 손 싫어.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구운 김밥김. 네. 그 자리 왜 바뀌었죠 둘이? 위치 이동하세요. 네. 구운 김밥김. 네. 여기 장인 분이 계세요. 이분한테 밥을 달라고 그냥 저희. 우리 원초 감별 명장 김예환님과 서예가 무산 허혜태님께서. 야 이거. 대박 양반이신가봐요. 그러니까요. 양반님이고요. 네. 그리고
초고버섯. 네. 아, 버섯 싫어하는데 저. 버섯. 저도 안 좋아해요. 초고 싫어하는데. 어, 잠깐 초고 비명 소리 들렸어 지금. 어, 안 되겠다. 초고 때리면 안 되겠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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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버섯은 환불, 환불, 환불. 일단 안 하고. 일단 패스. 네. 네, 그럴 겁니다. 그거 알아요? 여기 있는 요리 재료들 다 그 뭐야 홍필 학생네 집에서 가져온 거. 저 그릇이 이거더라고 저거. 저희 집 거예요 이거. 이거는 수현이 본가에서 가져온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자 아무튼 이거 파를 한다 한 하나만. 네, 아 뭐 하나만 하죠. 네, 하나만 하나만 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거 뭐 이도마로 하나요? 아, 씻고 오시라고요. 아, 네. 도마 씻었어요. 도마는 아, 이거를 씻고 오라고. 아 파를 씻고 오라고. 네, 아까 씻고 오세요. 씻고 오세요. 네. 요런 거 하는 역할이에요. 네. 파로 때려 사람을. 아주 잘 어울리죠? 네. 그러면은 우리 각별님이 저 씻으러 가신 동안 심심하잖아요. 네. 파 돌리기 송 한번 해주세요. 네, 노래 부를게요. 시시시자 알랍답답 따디비다비딤다바딤담딤다라댐담도 아라랩답답 따딥다리바리바리비리비리비디비댐담도 와나딤담댐담대야루 와라바리비리비리비디비대야루 아딤담댐담댐담도 와라비비디비디비디 음식 갖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엄마한테 자, 등짝 맞은. 자, 오, 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썰고 무슨 재능이. 너무 굵어. 그치. 아, 저 굵은 거 좋아요. 우리 파국 먹었거든. 파국. 그러니까 파국. 파국이다. 파국이다. 안 돼, 파국이다. 파국이다. 야, 이거를. 야, 저거. 제가 할게요. 저거 웃기시는데? 왜 그러지? 칼이 잘 안 드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할게요. 답답하신 황 선생님. 자, 제가 제 TV에서 보니까 파는 이렇게 막 빨리 해야 돼요. 던져버리시네. 고장났는데? 고장났는데? 이렇게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되는 대로 하세요. 되는 대로 천천히. 아우 이거 파 향이 아주 좋네요. 눈물 날 것 같다. 칼을 쓰실 때는 부모님과 함께. 칼을 부모님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파서 다치는 거보다 비닐봉지에 넣어놓읍시다. 오야. 아, 역시 파 선생님. 야, 비닐봉지에 넣어놓읍시다. 비닐봉지에 파를 넣어놓도록 할게요. 아니 어색 어색. 넣어보자. 자 넣어봐. 손 씻었어요? 네, 씻었죠. 자, 저희가 직접 썰은 아주 잘게 썰은 파 준비됐고요. 아, 근데 일단 불부터. 아, 불부터. 불부터. 왜 이렇게 급해, 우리? 우리 왜 이렇게 급해? 아니, 이거 흔들어야지. 네. 조명, 네. 조명으로. 그래서 딱 넣고. 뽑고. 하나만? 아, 식용유 그냥 이렇게 두면 되지. 선생님, 아, 선생님 왜 초대한 거야, 오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참기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요? 답답하셨어, 한 선생님. 스푼. 어, 참기름 향 너무 좋아. 오. 오. 오, 스냅보도. 오, 또 요리 좀 해보셨나 봐요, 빵 선생님. 달궈야 되나요? 사실 지금 기름이 너무 많아요. 기름, 아니 괜찮아. 그러면 고기를 더 추가하자. 어, 대신 고기가 엄청 고기, 많아요. 고기를 이거 뽑는 거. 네. 이거. 나무 죽어. 넣어요? 네, 넣어요. 지금? 네. 얼마나? 다 넣어요. 다 넣읍시다. 우리 그냥 다 그냥 먹자.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될까 우리? 그래. 조금은 우리가 먹자. 그래. 조금 조금 구워 먹게. 야 이거 저 방부제 안 넣었. 아 너무 먹고. 방부제는 여기 있잖아. 아 그러네. 방부제. 방부제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부제를 따로. 오케이 오케이. 야 됐어? 됐어. 됐다. 자 자. 고기가 엄청 많네. 고기 잠깐만. 고기 구워 먹.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고기국. 야 이거 거의 다 들어가겠어. 떡반 고기반이야. 네. 떡반 고기반. 고기국에 떡을 첨가할 거예요. 이거 좀 많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돼요 일단. 됐어 왜? 됐어 딱 그 정도만. 됐다고? 아직 꺼? 일단 꺼봅시다.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거 졸여야 되는데 물 넣고? 네 맞아요. 지금 물 넣어야 돼. 물 넣읍시다 그러면. 아 이거 오늘 황 선생님 신뢰가 안 가는데? 불만 있으세요? 불 끄면 안 되지 그럼. 네? 오케이. 저 여기 냅둬? 확신이 없으신데? 네, 냅두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 누가 보는 거야! 누가! 저기 진짜 전문가가 저기 계시는데? 뭐라고요? 반만? 오케이 알았어. 우리 다른 거는 네. 이제 계란을 풀어야죠. 계란이요? 계란을 풀어요? 네. 오케이. 계란 푸는 거 한번 해보자. 오늘 지단을 할 거예요. 지단이요? 네. 축구 선수? 악리? 오, 나 이거 마르세유 턴! 계란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도요? 네. 어떻게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아, 야 그래도 둘이 같은 한 가족인데 걔네를 왜 분리해요? 이상 가족 되는 거야? 슬프.
맛있다. 하지 말까요? 아니, 해봐, 해봐. 어떻게 하는데? 오, 오, 전문가. 오, 오, 오. 초교. 거의 뭐. 야, 지저분한데?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전문가 빵 선생님께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고 계십니다. 아유,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우, 진짜 하지 말까? 노른자.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잘못입니까? 아, 전 잘하죠. 그래서. 그의 손놀림은? 오. 이렇게 분리하면 되죠, 이렇게. 오, 터지겠는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분리하고. 그래서 이제 너야. 노른자. 도구를 써야죠, 도구를, 껍질을. 흰자가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많이 안 넘어갔어요. 붙어있던 애들이요. 자, 이제 풉시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네. 국자 드릴까요? 국자 주세요. 네. 국자로 거품을 걷어냅니다. 오, 야. 저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거는? 그거 제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건 조수가 하는 거잖아요. 자, 조수 씨. 노른자를. 박조수 씨. 이렇게. 지금 노른자가 아주 알맞게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온유를 좀 넣을까요? 시온유를 이렇게 둘러줍니다. 코팅을 해주는 거죠. 우리 너무 졸리고 있어. 이렇게 많이 해요? 아, 많이 해야지. 그게 안 들러붙어. 기름이 좀 부족해, 버너. 옆으로 넘어가서. 어? 아니야, 들러붙어. 충분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충분해. 계란 튀김 되겠다, 계란 튀김. 안 그래? 어? 넣을까? 그 뒤집게, 뒤집게. 뒤집게. 이거는 이제 제가 싹 한번 이쁘게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네. 과연 그의 동그라미는?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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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오우, 야, 튀겨지는 소리 난다 벌써. 자, 여기 내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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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란이 떴어요, 기름에. 자, 오케이. 자, 아주 좋아요. 아야, 너무 불 너무 세, 근데. 불 좀 약하게. 이걸 들면 되잖아. 그럼 불이 딱 약해. 불이 아예 꺼버렸는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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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아, 어디 가지? 뒤졌어. 그의 뒤집기 실력은 아니야. 저기요? 아이, 에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네. 저 카메라를 다 튀어 그러다가. 야, 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떡국떡을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볼까요? 오케이. 간 맞나요? 예, 국간장도 넣어야 되지 않아요? 넣었잖아요, 아까 우리. 아, 그거 하나 한 번으로 맞추는 건가요? 역시. 더 넣어야죠, 이따가. 떡 국인데 왜 부족한데? 국물이 없죠? 물을 더 넣읍시다. 아. 그냥 그때그때 티드링 받고 계속 바꾸시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데? 아니야. 이거 흰자도 해요, 이거? 흰자도, 흰자는 이거 야, 빨리 흰자 뒤집어야 돼요, 이거. 야, 빨리 뒤집어야 돼? 일단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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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이걸 뒤집을 수 있나, 인간이? 사람이 너무 얇아, 이거 너무, 너무 펴. 원래 얇게 하는 거예요, 지단은. 이거는 근데 따로 재료를 안 쓰는 거죠, 흰자는? 네. 아, 어, 다행이다. 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면 똑같아요. 맞아요. 그치. 뱃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아요. 누가 먹을 것인가? 저는 얇게. 얇게. 오, 야, 고며. 오, 야. 그럴싸해. 그럴싸한데? 그쵸. 제가 잘 구운 것 같아요, 계란을. 제가 잘 자르는 거예요? 에이, 수고 좀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도 하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일자로 신중하게 이렇게 자르면 돼요. 괜찮죠? 그래도? 네, 뭐, 괜찮네요. 응. 남은 잔챙이도 좀 잘라주고. 그 나름 잘라내니까 고명 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지? 그건 따로 먹는 걸로. 얘도, 아, 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넣자. 그걸 왜 넣어? 아니야, 아니야. 왜, 뭐야, 이거 이미 말했어. 마요네즈 만들 거예요? 아니, 다져서 넣어도 괜찮아. 흰색이 이렇게 어울려, 이뻐. 야, 그냥 여기다 넣자, 우리. 아니야, 내 마지막, 이거 남겨, 마지막에 남겨. 내가 데코할게, 이걸로. 알았어, 알았어. 알겠지? 이거 계속 끓이면 돼요, 이거? 네, 확실하지? 뭐, 일단 끓여놓읍시다, 뭐. 이미 망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한 15분째 끓고 있거든요? 근데 되는 거야?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 그럼 불을 꺼놓으면 되지. 야, 불을 꺼놓읍시다, 우리. 아니, 이거 완전 떡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우, 진짜 망했어. 야, 이거 고기 좀 먹어보자, 나도. 네, 고기. 이거 엄청 질길 것 같은데? 엄청 질겨요. 뭐야? 아, 젓가락도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야, 세 명인데. 아, 괜찮네. 괜찮아요? 응. 계속 끓이니까 괜찮나. 웰던이 웰던. 큰 손으로 마늘 이렇게 자르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하나하나 소중하게 하네요. 하나죠. 음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네. 남겨서는 안 돼요. 그것도 버려. 드세요, 그럼. 버려. 아, 남겨서는 안 된다며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오. 원래 한 번에 탕 치면 더 좋은데. 와. 이게 하나하나가 일입니다. 야, 이거. 마늘 한 세 개만 넣죠? 그럴까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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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중에 제일 전문가 같아요. 아, 진짜? 마늘, 그냥 마늘 빡기. 좋아, 좋아. 나도 전문가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더 다져야 돼요, 선생님.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요거거든요, 여러분. 도마를 다져야 되는데? 이게 자, 밖으로 도망가네, 애들이. 넣을게요. 네. 마늘까지. 너무 굵어, 잠깐만. 와, 망했는데. 소장한테 끓여. 마늘 끓이잖아. 끓여, 끓이면 돼. 녹이면 돼, 마늘. 마늘 어떻게 녹여, 말도 안 돼. 아, 녹아요. 끓이면 녹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야, 이거 너무 굵은데? 이게.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배 파를 안 넣었네, 우리. 아, 처음에 그걸 넣었어야 했는데. 누가 얘기를 이거, 해주셨어요. 야, 이거를 빨리 넣었어야지. 이거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근데 파는? 같이 넣어요, 지금. 그래 어쩐지 이게 뭔가 향이 향이 비더라. 야 좀 그럴싸해 지금. 뭐 들어가니까 그럴싸해 진짜 그럴싸해.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비주얼. 고기가 너무. 그러니까 누가 떡을 너무 적게 했다니까. 아니야 그냥 고기를 많이. 고기를 많이 한 거지. 누가 하나를 다 넣는 게 어디 있어? 네가 다 그래매 고기만 보면 눈 돌아가가지고 다 하더라고. 제가 깔끔하긴 한데 비장의 소스를 준비해왔어요. 어? 뭐죠? 이거는 기도셔야 돼. 이거는 진짜 이건 가 뭐지? 저희 집 비밀이라서 집안에 가보. 아 그런 거 어딨어? 알려줘. 아 디즈 보세요. 아 뭔데? 힌트만 줘봐. 보세요. 궁금하잖아. 안 영상으로 보라고? 영상으로 보세요. 아, 이상한데? 아 이상한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세요. 라면 스프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겠지. 들어라. 볼라잖아. 뭐 넣는 거지? 맛도 뭐 넣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비즈 소리가 나는데? 후추! 아, 넣어. 후추도 넣을 수 있지. 아, 여기 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거 옷에다가? 지금. 넣었어요? 됐어? 넣었어. 그럼 됐어요. 뭐 넣었어? 비즈 소리 나는데. 그냥 맛을 한번 볼까요? 아, 뭐 넣었는데? 알려줘. 아니, 맛을 한번 봅시다. 죽지 마세요. 맛있어. 뭐지? 뭘로. 아닌데, 이거 색깔이. 빨간 건 아니, 라면 스프는 아닌데? 그래, 라면 스프는 아니야. 라면 스프를 왜 떡국이에요? 라면 스프는 아니에요. 뭐였지? 설탕? 어? 그냥 거기다가 미역만 풀어놓은 미역국인데? 어떤데? 너무 맛있어! 저희 집안에 가봅니다. 제가 이걸 먹고 자랐어요. 감식초 같은 거 넣나? 맛이 가득 찼어! 맛있지? 생각했던 건 완전 달라. 모든 맛이 다 나는데 갑자기? 맛있어! 갑자기 모든 세상의 맛이 다 나는데? 야 뭐죠? 졸이면 되겠다 이 상태에서. 오 신기한데? 야 만두 넣어야지. 만두. 만두? 나는 만두 넣는 거 싫어하는데. 아 저 만두 좋아요. 저 아, 제가 먹을 거야. 자 만두. 이게 어 평양 왕만두. 네. 아 이게 평양. 네 평양. 근데 그것도 다 넣을 거 아니죠? 고기처럼. 어? 아니야 한 네 개만 넣어. 네 개만. 아이 다 넣어. 아니 이게 뭐야? 안돼! 다 넣어. 만두는 맛있어. 아 이게 무슨 만두국이야, 떡국이야, 고깃국이야. 아 만두 다 넣어. 이 정도 뭐 몇 개나 넣어? 둘, 넷, 여섯, 일곱 개예요. 엄마는 고깃. 내가 세 개 먹을게. 두 개씩 먹어. 물에 비해서 너무. 그 물을 더 넣자. 아니 이게 비율이 지금 떡이 많이 보여, 고기가 많이 보여, 떡이 많이 보여요. 만두가 많이 보여요. 고기도 많이 보여. 야 이거 근데 진짜 되게 고급 음식 같아. 그러니까. 만두 전골 같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 물을 좀 넣읍시다. 물 좀 더 넣자. 네. 물 떠오세요. 물 떠오세요. 떡국이니까 좀 더 넣어. 쫄이게. 오케이 됐어. 이렇게 냅두고 이제 끓입시다. 헐헐 어때요? 네. 자 와. 간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그 비밀 소스 또 없어요? 좀 끓이고 나서 먹어요. 안 돼? 아 그거 뭐지? 좀 밑에 있는 것도 뒤집어져가지고 하면 돼. 엄마한테 받아왔나? 겉에만 떴는데. 좀 끓이면 될 것 같지? 자 여러분 드디어 떡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세 그릇 사이좋게 나눠서
마지막 이 고명 같은 것도 얹고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먹어봐야죠. 진짜 맛있겠다. 시식이야 강제식이야? 어? 아니 맛있다니까 진짜. 고기가 몇 개나 나오는 거야. 한국 작품이면 고기 먹는다. 원래 떡보다 고기가 많아요. 원래 원래 떡이 이런 건가? 좋아. 원래 이런 이건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그래? 밥 잡아 그럼. 전골인가요? 야 이거 훌륭하다. 고기 야 고기 넣고. 전 만두 좋아하니까 만두 두 개. 떡이 반이고. 저는 어? 저는 혹시 모르니까 맛만 보는. 그건 뭐예요? 이거 이거요? 기기예요? 아니 피자요. 아니 저기 여러분들 네? 지금 국물을 얼마나 퍼다고 건더기가 절반이 남았어요. 국물 다 먹었는데 우리 국물 있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김을 준비했어요. 고명을 하라고. 뭐 이상한데? 자 고명도 얹으시고 아 김 어. 자, 저희 김을 준비했는데 이걸 한번 구워가지고 해야 좋대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 거 있어가지고. 오, 향 나! 구운 김 냄새. 저도. 오! 조심하셔야 돼요, 불. 저도 한번 고명을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썼어요. 오, 살 뻔했어. 네. 찢어 넣으면 되잖아요. 오, 부서진다, 부서진다, 부서진다. 너무 잘한다. 야, 됐다. 짜잔. 이게... 어, 괜찮은데? 아. 자, 드디어 저희의 2018년 새해 소망을 가득 담은 떡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네. 저희는 떡국만 만들었기 때문에 막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떡국만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한 살이 깎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괜찮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여요. 먹어. 다 먹어봐.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떡을 일단 한 떡이야, 고기야.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 입에 있네. 너무 맛있는데? 아. 고기가 많아서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고기 맛있다. 와 다음에 떡국 해먹으면 고기 많이 넣어서 해먹어봐야겠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고기 때려 넣으세요. 네. 와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는데? 왜 갑자기? 놀라주는 거야. 아 진짜로. 형 어머니가 맨날 방송 보신다며요. 아 어, 미안. 엄마 디스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맛있다 이거죠. 아니 나는 그 비밀 그게 궁금하다니까? 아니, 알려드릴 그거를, 수 있어요? 그거를 넣고 확 달라졌어. 영상으로 볼게요. 네 영상을 꼭 보세요. 떡국인데 그 국물이 없죠? 떡볶음이었어요. 떡조림. 떡국은 아니에요. 떡국은 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떡국은 아니에요 이거. 변경한 지 좀 됐어요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떡국 아니에요. 이름을 지을까요 우리? 이거 팔자 이거. 맛있어. 새신 메뉴로 별로 팔고 망해. 마늘이 정말 잘 씹혀. 야 더 끓였어야 됐어 이거. 마늘 만들고 내가 어이가 없다 이거. 와 근데 이렇게 맛있다. 나올 줄은 몰랐어 솔직히. 몰랐어. 이 맛이 나올 줄은 몰랐어. 와 아 왜 조금 퍼어요? 좀만 먹고 다른 거 먹으려고. 저희 또 다른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만 먹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 세상에 맛있는 게 많죠. 네 맛있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도티TV의 첫 번째 요리 콘텐츠. 네 새해 소망 가득 담은 2018년 설날 맞이 떡국 만들기 대성공이고요. 오, 성공! 종종 네. 해먹죠? 성공? 종종 랜덤 요리 랜덤 요리. 네, 뭐 다음에도 저희가 뭐 요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뭐 이런 요리 콘텐츠로도 한다고? 네. 재밌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어 재밌어요. 저희가 예상한 결과랑 다른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뭔가 럭키블럭 깨는 것 같아요. 근데 럭키블럭 맞아. 럭키라고 럭키 맛있는 거 나왔어. 다행히 고기를 넣었어. 좋은 게 나왔어. 어. 네 아무튼 여러분 새해 원하시는 바 소망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 바라고요. 네 행복하고 건강한 2018년 무술년 나이 강화 성공! 야, 추워, 삼삼 띄워. 야! 추워! 자, 네, 여러분.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네, 2018년에도 우리 도티TV는 또 열심히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그쵸? 그쵸? 네, 네 맞아요. 새해 소원 뭐예요? 네. 새해 소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새해 소원. 이거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아, 이거. 그거는 당장 잠시 후. 갈까요? 네. 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이만 뿅 안녕. 계속 그냥 드시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그냥 국물이 쪼는 게 아니고 얘가 다 먹는 것 같아. 괜찮아? 네, 너무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훌륭해요. 드세요. 형 드세요. 먹어봤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지 않을까? 다 먹으면 돼. 아니, 국자를 왜 먹어? 국자를 왜 먹냐고!